예, 2021년 울산 현대 호랑이 축구단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입니다. 올한 해도 제가 처음으로 데뷔하지만은 우리 K리그 있는 팬들 많이 경기장에 찾아오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K리그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 아무래도 설레임이 좀 많고요. 제가 이제 다른 지도자와 좀 다르게 뭐 그동안 쓰임새가 좀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연령별 대표팀부터 이제 국가대표팀만 좀 많이 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K리그 데뷔가 많이 늦었네요. 근데 하지만 뭐좀 늦게 데뷔하고 뭐 기존에 있는 우리 K리그 감독들에 비해서는 좀 연륜이 짧지만은 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를 가지고 K리그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울산 하면 마스코트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호랑이인데 호랑이 상이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. 축구 앞에 마스코트도 호랑이고. 그러면서 울산 감독이 좀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?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팀들이 다 마스코트를 호랑이로 갖고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호랑이같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고요. 하여튼 호랑이의 어떤 아주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울산 현대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잘 우리 선수단과 또 스태프들 그리고 구단과 잘 상의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소통하면서 찾아가지고 K리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제가 한 현장을 떠난 지가 한 3년이 조금 지났거든요. 뭐 그러면서 아무래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하지만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지도 방식이 예전부터 조금 혁신적인 게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아주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제가 경험했던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K리그에서 전부 다 이제 중고창급 이상이 다 돼가지고 또 제가 또 적응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선수들과 잘 소통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홍명보의 10년 대운 주기설. 선수로서 1992년 신인 최초로 K리그 MVP를,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, 그리고 감독으로서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 사상 최초 동메달. 내년의 운을 좀 끌어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시나요? 그랬으면 좋겠고요. 물론 제가 10년마다 이렇게 성적을 냈었는데 지금 당장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건 이제 올해가 가장 중요한데 뭐그 운이라도 좀 끌고 왔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한 해는 저희는 뭐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요.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발씩 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동안 계속 이제 뭐 선수, 코치, 감독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. 이제 그러다가 축구협회에서 일을 하면서 또 많은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. 현장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. 국가대표 경기는 월드컵 예선이나 월드컵 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데 이런 K리그 같은 또 예를 들면 초중고 대회에 있는 그 우리 학생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봤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국가대표를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연령별 대표팀 뭐 거기에는 올림픽 대표까지 있지만은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앞으로 우리 한국 축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 설정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대로 좀된것 같아요. 이제 그러 앞으로는 그 이제 좀더더 우리 그 학생 선수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줘서 그 선수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프로에 입단을 한다거나 성인에 데뷔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경기력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. 그게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계속 실행 단계였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앞당겨진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저희 8대8 그 어린아이들 8대8 그 대회도 저희가 시작이 됐고요. 축제 또는 페스티벌 같이 어린아이들은 그 와가지고 충분히 경기하고 축구에 대해서 취미를 느끼고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정말 축구가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기분을 주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했고요. 또 반대로 이제 성인들 저희가 이제 디비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기 축구에 예전에 이제 하시던 분들도 저희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그 이제 스케줄 짜서 경기를 할수 있고 우리 현장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뭐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축구협회 뭐 임직원들이 만든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유럽 원정을 떠났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A매치 데이에 올해 한 경기도 못했거든요. 그나마 저희가 그 대회를 경기를 준비했을 때는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거기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저희 선수들이 가서 거기가 확진자들이 한 두세 명 나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요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그 요번에 이제 내과 감염 그 교수님을 주치의로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분이 그나마 거기에서 잘 컨트롤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마치고 그 과연 이 남은 선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죠. 아무래도 선수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귀국시킬 경우에 대해서 아주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회의 끝에 그 전세기를 투입해서 남은 스태프들과 선수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제 전세기를 투입했는데 우리 선수들한테 미안한 감은 있지만은 하여튼 그 결정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은퇴했는데 그 미국의 프로 스포츠가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한국에 도입하고 싶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예를 들면 선수나 이런 지도자들 한테도 좀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행정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제가 3년 동안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아주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. 행정가와 어떤 축구인, 축구선수 나중에 선택하라면? 당연히 축구선수로 하죠. 매력이. 왜냐면은 선수할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어쩔 수 없이 월드컵 예선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. 그게 이제 상반기에 될지 아니면은 하반기에 될지는 뭐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한 해 우리 축구 팬들이 우리 국가대표 경기 또는 K리그 경기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많이 관전을 못 하셨죠. 근데 올해도 뭐 그 경기를 100%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 하지만은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선수들을 또 성원해주고 우리 팀을 응원해주는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저도 뭐 그동안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축구 경기에 관여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경기도 많이 보면서 정말 축구가 정말 소중하구나. 또 축구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축구 경기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그 한번 해봤어요. 이유는 뭐 축구 경기가 없다 보니까 뭐 아무도 그 축구에 관여한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올 한 해에는 좀 잘 풀려서 우리 축구가 다시 우리 팬들의 가까이 있는 종목으로 와서 우리 팬들한테 좀 기쁨을 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